그랬다. 이 이야기는 쿵푸어슬의 돼지촌 주민들이 2019년을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그래? 도끼뼈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숨겨주세요! 이렇게 떠들어! 정말 누구야? 저 지금 도끼파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도끼파? 저 좀 숨겨주십시오. 숨겨줘. 내 뒤로 숨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내 뒤로 숨어. 오래비 냄새. 일단 경우가 있어. 어떻게 해? 의사 어떻게 살려봐요. 의사 불러야지. 용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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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하니까 명의 같은데 신발이 그게 뭐야? 신부의 조화네.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왕진 왔어. 이상한 톤인데. 이 사람 좀 쫓아봐요. 빨리 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일단 환자 상태를 봐선 환자가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자를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야! 지켜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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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마 승! 병마에게 박수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뭐야?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동꽃잎은 그지들이 주워요. 그지에서 낳지 마라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에서 온 부자 아르부자 카푸드입니다. 아르부자 오늘 그 아주 스타일이 기가 막히십니다요. 아 하산 이 녀석 날 미소 짓게 하다니 제법이구만. 자 너한테 이렇게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저기 근처에 있는 망원 시장에 가서 돈 지다리나 하고 있어. 잠깐만. 아이고 그딴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뭐하러 왔어요? 이 돼지촌에 거지들이 많다고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고수익 알바를 주라고 왔습니다. 이게 뭐 얼마짜린데? 뭐 뭔데요? 40억짜리 알바였어요. 120억도 있는데 제가 해본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도 결정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떤 거예요? 아주머니에게서 우리 사우디의 냄새가 납니다. 아, 어떤 냄새요? 아까 가까이 오셨을 때 예? 파라오 송장 냄새가 났어요. 아줌마 입에서 수채꾸벅 냄새가 개구렁내가 나요. 뭐라고요? 아, 그거 말고 왜 사우디 이런 나라에서는 거기 13번째 부인 이런 게 있다는데 내가 14번째 부인이 되면 안 될까? 차라리 낙타와 결혼하겠습니다. 생각해봐. 그만 만지세요. 아줌마가 만진 자리에도 왜 맨날 여드름이 나요?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내가 돼지촌의 매운맛을 보여줄게. 돼지촌 매운맛이면 두루치기냐. 그만해. 저리 가라고. 입에서 개구멍 내놨다고요. 아줌마. 뭐라니까 여보. 뭐 하는 거야? 종을 왜 갖고 와서. 뱀이다. 아이쿠. 아. 사람 살려! 건지지 마! 까치 독사에 독에 감염이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유, 알긴 하네. 까치 독사야. 이건 환자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지? 지켜보시죠. 의지. 의지 방향! 까치 독사 승! 뭐라고요? 코너가 바뀐 것 같은데 또 개판이 된 것 같아. 여보 이런 사람 말고 이 돼지촌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가. 아이고 고인물이다 고인물. 아이고
알고는 있지만 뉘신지요. 나는 올라 교주다. 어이. 시청자 신들이시여, 검색창을 열어라. 여러분들이 실검을 움직일 것이다. 실시간에 오를 찌어다. 오를 찌어다. 저 올라 교주, 저번 주에 그 김용명이가 실검 1위 올랐나요? 지난주에 김용명을 올려달라고 얘기했었지. 김용명 실시간 1위! 오! 코미디 빅리그 김용명 4위! 오! 올랐네. 엄청나게 올랐지. 자, 실시간 1위 오르면 싼다라 바꿔. 같이 노래를 부르기로 공략을 했었지. 그럼 어딨어요? 아직 못 만났어. 뭐야.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약속을 잡아놨지. 오! 다음 주에 공개한다. 아유, 아 저기 저 올라 교주. 아 그러면 오늘은 그 새로운 인물 없어요? 오늘은 엄청난 인물을 준비했다. 아, 누구? 자 나와 보거라. 김민경. 아유 김민경. 김민경. 연기파 배우 김민교. 김민교. SNL이 낳은 최고의 스타. 양꼬치 엔칭 따오 정상훈. 정상훈. 그 옆에서 누나를 돌리던 김민교. 김민교. 하지만 독특한 캐릭터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권혁수. 권혁수. 그 옆에서 누나를 돌리던 김민교. 김민교. 자, 김민교. 이런 식이구나. 자, 네가 왜 나왔는지 얘기해보거라. 아, 저는 SNL이 없어진 이후로 이 공개 방송이 너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네. 아. 어디서 개똥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자, 네가 진짜 나온 이유를 얘기해 보거라. 뭐가 있는데? 저는 사실 요식업에 손을 대가지고. 네. 진짜 개인적으로 나왔네요. 네. 네가 실시간에 오르려면 네. 뭔가 보여줘야 돼. 시청자신들은 그냥 올려주지 않는다. 올라가려면 네가 뭔가 보여줘야 돼. 네, 제가 무술을 좀 했었으니까요. 오, 오, 무술이요? 네. 무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놀랬다. 근데 진짜로? 무술을 했었으니까. 네. 학기도 4단. 네. 오. 오. 네. 태권도 선수 출신. 오. 네. 네. 겉모습은 쥐어 터지게 생겼으나. 자, 하지만 여기서 그냥 자면 재미가 없다. 너의 네. 필살기 GTA를 하면서 격파를 내는 거 어떠냐. 오, GTA를 자, 하면서? 그래, 그래. 노래를? 야, 이거. 자, 아, 알겠습니다. 자, 보여주거라 김민교. 김민교. 웃지는 않고 박수만 치는 관객들. 자, 이렇게선 네가 실시간에 못 오른다 김민교. 너의 트레이드마크 눈알 돌리기를 보여줘라. 눈알 쇼를 보여줘. 눈알 쇼. 자, 눈알 쇼. 잠깐. 코빅에도 눈알 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너. 자, 나와 보거라. 눈알들이 있어? 아니 언제 여기서 누가 있었어? 코빅에서만 볼 수 있는. 눈알 쇼! 눈알 쇼! 음악 주세요! 너도 실시간 1위를 하면 예. 무엇을 할지 공략을 걸어야 된다. 그래, 그렇지. 공략을 걸어야지. 만약 실시간 1위를 하면 선착순 50명 예, 무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네. 50명을 누가 코에 붙이냐? 100명은 어떠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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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300명. 그랬다. 이 이야기는 쿵푸어슬의 대지촌 주민들이 2019를 살아가는 이야기다. 아, 마셔 마셔. 이제 좋았어. 오늘 네가 왔어. 누가 여기서 떠들래? 아유 정말.
그 누구시지? 누군 누구야? 나 돼지총 주인장 아니야? 토끼파 나타났다! 토끼파! 토끼파다! 토끼파야! 아니 웬 놈들이야? 우리는 돼지총을 접수하러 온 검은고 형제 나인! 잠깐만 아니 요놈 많이 맞는데 너 내 옆에서 수발들도 금상궁 아니냐? 너 사양맥이도 금상궁 맞지 너? 아니지. 그럼 너 누구야? 난 우리 검은고 형님을 모시는 보출자다. 보출자? 보출자가 뭐야? 보조 출연자지. 뭐라고? 형님 공격하시자. 검은고 박나래. 공격을 막아야지. 못 막겠지? 안 날렸지 멍충 멍충. 아니, 저, 잠깐만 잠깐만 너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건데 너 터키 아이스크림이지? 데자뷰 데자뷰. 뭐라고? 박나래 너의 흑역사를 공격하겠다. 자 박나래 1985년생 2004년 고등학교 졸업. 뭐야 고등학교 졸업한 게 뭐? 뭐 어쩌라고? 졸업하자마자 한 달 뒤 보톡스? 쌍꺼풀? 앞트임? 뒤트임? 완전 외눈박이? 멍충 멍충. 야야야 괜찮아 여보 나 괜찮아. 괜찮아 여보. 어차피 이거 다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야. 나 그래 나 고쳤어. 얼굴 하나 고쳤어. 그딴 없어. 그래 자, 그래 뭐. 그렇다면 네가 이 공격을 버틸 수 있을까? 뭔데? 자 이거는 네가 양세형을 짝사랑했을 때 썼던 편지다! 뭐라고? 안 돼! 아니 여보! 아니야! 내가 첫사랑이래매! 사장! 네가 그걸 왜 갖고 있어? 안녕 세형아! 그만해! 나야 귀염둥이 나래! 너의 포켓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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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끝이야! 여보 끝이야! 저건 뭐야? 아니야 더 이상 없어. 안녕 세찬아! 나야 귀염둥이 나래! 나 여기 필라테스 배워! 여보! 여보! 멍충 멍충! 아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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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뭔데 이상준이라고 외쳐? 다음에 이상준 나온다! 스포일러! 가자! 잠깐만 이 소리는 천선의 두꺼비 아저씨다! 당신은 두꺼비 아저씨! 날 앞으로만 가지, 날 앞으로만 가지, 날 앞으로만 가지, 날 앞으로만 가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트윙스예요. 두꺼비 아저씨인지 살짝 속이고 나왔어요. 트윙스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처음 오르는 사람들 없어요. 미디어에서 날 어떻게 평가하든 나 상관하지 않아요. 난 내 자신에 믿기 때문에요. 아 뭐 왜 나왔어? 내가 여기 나온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나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야? 뭐 쿵푸어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 뭐 장희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나한테 이용진 그 터키 아이스크림 이거 죽는 순서까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박나래 여기서 진행하는 것도 장희빈이랑 똑같고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쉬는 동안 뭐 한 거예요? 왜 다 그대로예요? 왜 다 그대로냐고요? 오빠도 그대로잖아. 응원할게요. 이거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 빨리 죽어라. 뭐 하는 여보! 거야? 난 앞으로만 가지. 난 앞으로만 가지. 난 앞으로만 앞서. 난 꿈이 있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뭐라고? 내 꿈은 치킨 껍질만 먹고 바로 버리는 버리를 버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돼지촌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뭐 할 거야 정말.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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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아이고 아이고인가 아이고. 아이고 이제는 물어보기도 민망하네. 뉘신지요. 이번은 실검파 두모 올라 형님이시다. 시청자 신들이시여 검색창을 열어라. 여러분들이 실검을 움직일 것이다. 실시간에 오를지어다. 오를지어다. 소름 끼치게 똑같은 사람들이네.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니 그래서 뭐 저번 주에 우리 남편 김두영이 뭐 7검에 올랐어요? 김두영 실시간 1위! 오! 아유 여보 아유 그것도 2시간 동안 1위를 지속했지 공략을 하나 걸었지 그랬지 월미도에서 멈춰있는 디스코 팡팡에서 디스코 팡팡을 당기고 약속을 했지 자 그 공략 지켰느냐? 지켰지요 자 스타트! 디스코 팡팡 출발하겠습니다 야 이게 멈춰있는 거야 지금 김두영 아유 대단한 양반이야 정말 우리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 알았어요 그럼 올라파요 뚜모 그럼 이번 주는 누가 올라요? 이번 주엔 새로운 인물을 준비했지 새로운 인물이요? 자 나보거라 내 바지는 나팔 바지 안녕하세요 이수지입니다 개콘인지 코빅인지 헷갈려하는 방청객들의 이상한 반응 이상한 반응 자 이수지 네가 나온 이유를 설명해보거라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빅에 새로 합류하게 된 개그우먼 이수지입니다 그래서 코빅에 합류하게 됐으니까 또 실검에도 오르고 싶어서 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에휴. 시청자신들은 너를 그냥 올려주지 않는다 너 뭔가 보여줘야 해 코빅 무대에서 무언가 보여줘야 실시간에 오를지어다 그러면은 성대모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네. 스카이캐슬의 찐찐 오나라 씨거든요 아마? 아마마? 언니 대박 실검 올려줘야지 댕내가 웃지는 않고 박수만 치는 이수지 이수지 하나 더, 하나 더. 한 그래. 번 더. 마지막 기회다. 응? 제시 보여드릴게요. 제시! 아, 나 진짜 짜증나는 게 나 따라하는 거 진짜 싫어. 근데 이 언니는 똑같은 것 같아. I like it. 이수지! 이수지! 자, 이 분위기를 몰아서 너의 트레이드마크 싸이를 보여줘라. 싸이를 보여줘! 큐. I got it from my daddy. 이수지가 실시간에 오를 지어다! 오를 지어다! 실시간에 오를 지어다! 오를 지어다! 이수지가 개콘과 코빅을 동시에 하면 제네시스를 드립니다. 나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 왜 나왔는지 나. 이 친구 왜 나왔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누워서 언제 일어설까 계속 생각했는데 그냥 한 번은 일어서야 될 것 같아서 일어섰어요. 그만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수지도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실시간 안 오를 것 같아요. 제가 그래. 공약 하나를 더 얹혀야 될 것 같은데 얹혀도 될까요? 만약에 실시간 1위를 한다면 남편과 함께 코미디 빅리에 출연할 수 있나요? 퇴근하고 같이 출연해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여기서 출연을 하겠다고요? 네. 여러분들 이수지 씨가 최초로 남편과 함께 코미디 무대에 쓰는 걸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실시간 1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타자 응원할게요. Yeah. 그랬다. 이 이야기는 쿵푸어슬의 돼지촌 주민들이 2019년을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아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저기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경찰입니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떠들어? 아니 누가 이렇게 떠드는 거야 지금 말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 시끄러워 여보 도끼파가 나타났다 뭐야 도끼파 도끼파 아 여보 여보 어떡해 도끼파야 우리는 돼지촌을 접수하러 온 검은고 형제다이 잠깐만 너 금상궁 아니니? 맞네 너 내 앞에서 사약주전에 걔 맞잖아 아니래도 그러네 난 우리 검은고 형님을 모시는 보출자라니까 보출자? 보조 출연자지 뭐라고? 형님 공격하시죠 예! 자 후이 예! 벙나래 검은고 공격 예! 아유
받아야지. 못 받겠지. 안 했어 이 멍충 멍충. 안 했어. 아이 뭐야 이거 터키 아이스크림 그랑 똑같은 거잖아. No. 장르의 유사성. 유사성은 뭐야. 이제부터 네 만행을 내가 가져왔지. 아니 자.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자 1대100 양세찬 박나래 1억 원 선뜻 빌려줘 다 갚았다. 아니 잠깐만 1억이나 빌려줬는데 이건 미담이지. 이때 당시에 썼던 둘과의 계약서를 내가 가져왔지. 아니, 가만히 있어. 그게 왜 나한테 있어. 그냥 빌려줬다며. 내가 불태웠어. 내가 입수했지. 이거 진짜지. 갑 박나래 을 양세찬. 약속 일자까지 돈을 갚지 않을 시 박나래 양세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 그때는 이건 뭐야. 양세찬은 박나래가 원할 시 언제든 스킨십을 할 수 있다. 돈을 잡지 않아도 이 계약은 유지된다. 뭐야? 얼마 전에 장도연한테도 돈을 빌려줬지. 그때 장도연이랑 썼더니 계약서를 내가 가져왔지. 나는 뭐 계약서를 좋아하는군. 갑 박나래 을 장도연. 장도연은 박나래와 양세찬의 관계를 전폭 지지한다. 제발. 장도연은 박나래에게 양세찬과의 주 3회 술자리를 주선한다. 그리고 장도연은 12시간에 빠진다. 이게 뭐야 이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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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세상에나 마세 이런 호랑말코 같은 코너가 다 있나. 아니 도대체 이 코너는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여보. 그러니까. 나 앞으로 망가지 나 앞으로 망가지 나 앞으로 망가지 나 앞으로 망가지 나 앞으로 망가지. 비트 꺼주세요 비트 꺼주세요 비트.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나오는 데 박수 소리 이거밖에 안 나. 오케이 비트 주세요. 요. 나 앞으로 망가지 나 앞으로 망가지 나 앞으로 나라 앞으로만 가주. 번상이야 번상. 나 앞으로만 가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두잉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저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미디어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 상관하지 않아요. 난 내 자신을 믿어요. Just. 또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박나래한테 할 얘기 있어서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회식할 때 오빠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솔직히 프로그램 7개 하고 있다고 같이 앞으로 PD님한테 얘기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혼자만 아직도 7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PD님한테 얘기 안 해줘요. 왜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다 까였어. 응원할게요. 야. 아이고 진짜 싫다는데 내가 얘기해 준 것만으로 너무나 고마운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정도 사이면 까였어도 계속해서 얘기해서 7개 중에 하나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빠 코빅하고 있는 거야. 응원할게요. 어쩐지 오늘 하나도 안 터지는데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기술 배워. 뭘 기술을 배워요. 죽여주세요. 에밀린이 없어. 죽여주세요. 여보. 날 앞으로만 날 앞. 죽지도 않아. 돼지촌에 이런 사람 말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해. 그럼 유명한 사람. 아이고.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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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이고 누군지 알겠지만 그래도 물어볼게요. 누이신지요? 이분은 실검파두목 올라 형님이시다. 시청자신들이시여 검색창을 열어라. 여러분이 실검을 움직일 것이다. 실시간에 오를지어다. 오를지어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래서 저번 주에 그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나왔잖아요. 그분이 실검에 올랐어요? 물론이지. 가져와 보거라. 이수지 실시간 1위. 오. 이수지 남편 9위. 이건 왜 올라온 거예요? 이수지가 1위를 하면 코미디 빅리그에 남편과 동반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 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코너에 이수지 씨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직장인이야. 퇴근하고 오느라 지금 양화대교에 있다고 전화가 왔어. 아이 뭐야. 과연 어디에 나올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길 바란다. 아 잠깐만. 아 그러면은 우리 돼지촌에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데 누구 또 나올 사람 없어요? 오늘 새로운 인물을 내가 데리고 왔다. 진짜로? 나와보거라. 나와보세요.
아니. 연예인이 나왔는데 박수가 이것밖에 안 나! 꾸미고 나왔지만 전혀 멋있지 않은 김용명. 김용명. 코미디 빅리그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김용명. 김용명. 실제 그의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김용명. 김용명. 코미디 빅리그 감독보다도 나이가 많은 김용명. 김용명. 아니 근데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 진짜 소학교 출신이에요? 소학교면 최소한 1910년, 20년대생이 돼야 되는데. 자, 김용명 네가 실시간에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 김용명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개인기 준비해 왔어요. 2NE1 싼다라방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2NE1 방다락딱다락딱다락디라라 방다락딱다락딱다락디라라 내가 봐도 네가 봐도 누가 봐도 끝내줬잖아. 올라이 네가 박수 치면 안 돼요. 박수 치지 마라. 박수 치면 내 대사가 안 들려. 잘해야. 여러분 클래식 공연처럼 즐겨주세요. 숨도 쉬지 말아주세요. 예, 제발요. 열린 음악회. 열린 음악회 느낌으로요. 올라교주 최초로 실시간에 안 오를 것 같은 김용명. 자, 다시 보여주거라. 방다락 딱다락 뚝따라다라다 방다락 왜 이렇게 부담이 되니 다라다라다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끝내주잖아. 올라이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아유 저기 울고 있네 저 사람 울고 있어 불쌍해서 아유 이럴 수가. 자 사실 그냥 실시간에 올려면 뭔가 새로운 그 뭔가 있어야 돼. 새로운 컨텐츠 좀 안 보여줬던 거잖아. 사실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제 웃긴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딸이랑 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애를 낳아서. 그래서 사실 이 와이프랑 그 저 딸에게 고생했다 그래서 이제 감동의 편지 쓰려고 이걸 준비했었습니다. 자, 실제로 진짜 썼어요, 용명 씨가. 자, 이 감동이 통한다면 너는 실시간에 오를 것이야자. 네, 아내 안소연 씨와 딸 김노은 딸에게 꿈 같은 우리 딸 노은이가 태어나서 육아로 힘들고 아들 같은 남편 돌보느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당신이 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했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 아내 안소연 씨 너무 사랑합니다. 예. 자 김용명이 실시간에 오른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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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지마저 재미는 없었다. 김용명이 6시 내 고향으로 KBS 연예대상을 받으면 제네시스를 드립니다. 될 말이냐고. 될 소리를 해야지. 자, 여러분들 여기 김영명이 지금 감동만 준 것 같아서 실시간 1위에 오르기는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공략을 하나 더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실시간 1위를 한다면 아까 빰바라바바바 이거를 진짜 싼다라박 앞에 가서 하는 건 어떨까요? 약속할 수 있어요? 정확히 내가 싼다라박 30cm 앞에 가서 부르겠습니다. 실시간 1위 하면은 하시겠다고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산다라바가 앞에서 김용명이 딴다라라따따따 이거 하는 걸 보고 싶다면 지금 김용명을 1위에 올려주세요. 응원할게요. 네. 이 이야기는 쿵푸어슬의 돼지촌 주민들이 2019년을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요? 큰일 났어요! 아줌마! 아줌마 어디 계세요?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아줌마! 왜 이렇게 떠들어! 이리와 아줌마! 왜 이렇게 떠들어! 왜 이렇게 떠드냐고!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뭐가 큰일이 나! 아우 목자! 잠깐 물 좀 주세요. 물 가져 물. 아유 뭔 일인데 그래 진짜. 아 똥구렁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보 무슨 물을 준 거야? 아니 난 그냥 당신이 마시던 물 준 건데. 이 뭔 개소리야? 어떻게 의사? 의사 여기서. 어떻게 이거? 신지요? 나 사람 고치는 의사야. 왜 이렇게 톤이 독특해? 저희 돼지촌에서는 어떻게 오셨나요? 자전거 타고 인력거 타고 왕진 왔어요. 닭이야 뭐야? 그리고 야, 이 사람 좀 똥구렁네 쭉쭉 녹된 것 같아. 건들지 마라.
일단 우리가 이 환자가 똥구렁내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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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환자가 똥구렁내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예. 예! 아! 신앙심 부족! 똥구렁내 승! 이 입에다 박수를! 하는 말이야, 이게 지금 정말! 손바닥이 날리면 흩날리는 동꽃잎은 이거 다 축구 난리야. 그지들이 주세요. 이거 주우무 그지래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우디에서 온 오일 부자 아드 부자 갑부도입니다. Money is power. 아니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야? 한국에 반려견이 있다면 이 친구는 제가 키우는 반려벌레 돈벌레입니다. 벌레요? 밤 밤바바바밤 반려벌레 밤 밤바바바밤 반려벌레. 박수 쳐주지 마. 그럴 가치가 없어. 뭐 하는 짓이야, 뭐? 반려벌레? 이걸 일주일 동안 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놀랍네. 아니, 됐고. 아, 여기는 왜 온 거야?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이 돼지촌에 그지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수익 알바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 뭐 몇 푼이나 되는데? 40억짜리 알바해 본 사람! 저! 40억짜리! 40억짜리! 제가 하겠습니다. 쳐요, 쳐요! 아주머니에게서 우리 사우디 냄새가 납니다. 아이 무슨 냄새일까? 아주머니 입에서 피라미드 밑에 누워있는 미라 붕대 썩은 내가 나요. 뭐요? 쉽지 않은 냄새가 풍겨져 올라옵니다. 아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하는데 또 나요. 아 그러지 말고 무슨 알바인데 그래요? 우리 사우디 TV의 인기 뒤에 방영 중인 한 끼줍쇼에 출연하는 겁니다. 아이고 여보 그거 꿀알바네. 그거잖아 그거. 그냥 아무 집에 차가지고 그거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사우디 TV 한 끼줍쇼는 사우디에 있는 부자 동네에 가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 대문이 열리면 나오는 애완용 사자의 한 끼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문세윤 씨가 출연해서 두 끼가 되어주는 바람에 우리는 2주 분량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는데 정신 차리면 더 아프니까 그냥 대문만 열고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아줌마는 제격이에요. 아니 뭐야 반지가 왜 두 개야? 이거 뭐 결혼 반지 아니야 이거? 사실 이 반지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뭐야? 갑자기? 얼마 전 나를 떠나간 14번째 부인. 그래서 다시 14번째 부인을 찾으면 끼워주려고 아이고. 반지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여보. 프로포즈하고 싶은데. 여보. 저한테 끼워주시지. 아주머니 제가 웬만하면 이 반지를 끼워드리고 싶은데 2019년에 이렇게 손톱 밑에 때가 새카만 사람은 제가 저 아줌마 땅파여 손으로 사족보행을 하는 산짐승들이나 이렇게 손톱 밑에 때가 끼지. 내 얼굴을 봐봐. 내가 이래 봐도 돼지촌에서 미인이야. 사실 예전부터 아주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아주머니 헤어스타일이 리볼버 탄창을 닮았어요. 아줌마 이 구두마에다가 총알을 넣고 러시안 룰렛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요? 아줌마 총알 구멍 닮았어요.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도 개꾸덩내가 이렇게 납니다. 아줌마. 여보 여보 여보. 벌레야! 벌레야! 벌레! 아 수채 구멍 냄새! 아유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코너가 좀 맞으면 새롭게 수혈한다고 황기성이도 나온 것 같은데 이 개판이잖아.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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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이고 칠검교회 올라 교주님. 시청자 신들이시여 검색창을 열어라. 여러분들이 실검을 움직일 것이다. 실시간에 오를지어다. 오를지어다. 아이고 저기 올라 교주님. 그래서 저번 주에 김민교 실검 1위 했어요? 자 보거라 김민교 실시간 1위. 와.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올라 있었다. 근데 그 저번에 뭐야 그 김용명이 그 실시간 1위 공약 어떻게 됐어요? 자 김용명이 실시간 1위라면 싼다라방을 만나서
투애니언 노래를 부른다고 약속을 했지. 왜? 이번 주에 공약을 지켰다 가져와 보거라. 정확히 30cm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약속을 했지. 내가 봐도 네가 봐도 누가 봐도 끝내준다. 내가 봐도 네가 봐도 너의 곁엔 내가 있잖아. 보았느냐? 우린 공약을 다 지킨다. 아유 뭐 개판이네. 아니 그래서 이번 주에 새로 올릴 사람이 누구예요? 이번 주엔 어마어마한 사람을 데리고 왔지. 오, 새로 온 사람? 자! 나와 보거라! 여보 기대돼요. 누구야? 엄청나게 실망한 관객들의 눈빛. 이번 주 실검 미키 광수! 미키 광수! 남들은 개그 짤 때 어떻게 하면 징을 잘 칠 수 있을까 연구하는 미키 광수! 미키 광수! 네가 왜 나왔는지 설명해보거라. 제가 솔로니까 또 실검에 1등을 해서 공개 구원을 또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전혀 안 될 것 같은 미키 광수. 하지만! 실시간에 오르려면 너의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래야 네가 실시간에 오를지어다. 제가 또 개그맨이니까 몸개그. 잠깐! 예. 개그맨이니까라니. 개그맨이었으니까로 얘기해야지. 국악인이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3단 콤보 개그맨이었으니까 몸개그 3단 콤보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개그 3단 콤보. 네. 민성아. 예 형님. 세금을 안 낸다. 세금 받아온나 임마. 열심히 형님. 예. 이상한 상황극을 짜온 미키 광수. 야 돈 내놔 임마. 아 돈 없다고요. 아 이게 맞아야겠네. 아, 이거 아 뭐야 형. 형님. 형님. 야 이거 날 때리면 어떡해 임마. 아니 왜 밀어요. 아 발을 좀 씻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발을 씻는 발을 좀 씻어야 될 것 같아요. 발 좀 씻으시오. 갑자기 발을 씻는 느낌이 왔어. 발을 좀 씻어야 될 것 같아요. 미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극을 짜온 미키 광수. 돈을 뺐다가 갑자기 발음을 씻는 것이야. 이걸로는 네가 실시간에 오를 수가 없다. 예. 무언가 공약을 걸어야 해. 저를 필요로 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 징을 쳐드리겠습니다. 오! 재능 기부를 선택한 미키 광수. 자 그렇다면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뀔 때마다 징을 칠 수 있겠느냐. 예! 열심히 치겠습니다! 미키 광수가 열심히!